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실기작업형 공개도면 3번 문제 뺄끼리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측이 도면 좌측이 뺄끼리 계산표 광길 산출표라고 했었고요. 간단하게 3번 도면 입체도 해독부터 먼저 해보고요. 뺄끼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플랜지를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플랜지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25의 간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나오는 도막이 B-단면도네요. 그래서 B-단면도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나오죠. B-단면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편이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편이 B-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써져 있는 순서 그대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고, 자, 이게 어떤 모양이냐, 위에 평면도에서 봤을 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뭡니까? 평면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래와 같은 모양을 갖추었다라는 거니까 가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진행되어서 45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엘보 같은 경우는 사실 동그랗게 그려주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요 45도 기호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죠. 만약에 진행이 이쪽으로 간다, 그럼 진행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막힌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치면 열린 부분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배관의 방향이. 자, 그런 도시기호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받았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진행하면은 내려가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25의 간관이 이렇게 90도로 와가지고 45도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5도로 올라갈 때는 20A로 바뀌는 거고, 20A로 진행되고, 내려갈 때도 밑에 보시면 20A로 진행이 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B 부분 이렇게 연결되고, B 다시 이렇게 연결된다.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보면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생략돼 있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A로 직경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25A 그대로 가네요. 여기는 25A 그대로 가고, 여기서 레드샷 써서 20A로 변환시켜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도막도 20A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A-단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A-단면이라고 했을 때 밑에 보면 나오죠. A-단면도 보시면은, 자, 여긴 동간입니다. 동간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형식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가 A, 그 다음 여기가 A-가 될 테니, 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뺄끼리 계산할 때는 크게 의미는 없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동간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왔다. 어디서 봤을 때? 화살표를 기준해서 봤을 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찬가지 20A로 연결된다. 여기 T가 연결이 돼 있네요. 자, 요 정도 입체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뺄끼리 진행 한번 해봅시다. 자,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뺄끼리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간관의 도막마다 번호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플랜지를 기준해서 25의 간관에 번호를 먼저 주죠. 자, 그래서 플랜지 위아래 땅,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따라가 보면 여기는 20A, 자, 그리고 내려가는 부분도 20A. 자, 그 다음에 B-에 요 B 부분 쪽을 봅니다. 요 B 부분 쪽, 요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근데 요 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쳐다봤을 때 뭡니까? 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려갈 때는 20A였는데 그다음 내려가서 이렇게 나올 때는 25A로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밑에 있는 건 이경 엘보가 될 텐데, 자, 요 부분 25A 간관이니까, 자, 1번, 2번, 여기는 3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 엘보 썼는데 여기도 25A죠. 그대로 가네요. 요거는 4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1, 2, 3, 4, 25A 내도막 이제 다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20A 도막일 테니까 색깔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1번, 2번, 그 다음 요 도막을 저는 1, 2, 3, 4 줬으니까 여기를 5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면도상 요 45도 부분이 5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도막을 6번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단면도상 요 부분이 6번 도막이 되겠고요. 자, 요 단면도상 여기 보이진 않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평면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쳐다본다라는 거니까
요도막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도막 같은 경우에는 B-B' 단면도에 표시를 해주셔야 되죠. 자, 여기가 7번이 되는 겁니다. 평면도상은 안 보이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여기 20A 도막을 8번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20A 나오네요. 요거는 9번 도막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 부분은 동관이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죠.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도막 20A 나오네요. 그러면 최종 요렇게 10번 도막까지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둔 도면 가지고 와보면, 자,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뺄끼리만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1번 도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막 같은 경우는 25의 강관이고요. 이때 플랜지 같은 경우는 뺄끼리가 2mm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2mm 주고, 위에도 같이 줍시다. 여기도 2mm 같이 주고요. 그럼 밑에 도막 잘 보셔야 됩니다. 밑에 쪽에 이음새는 T인데 25의 강관이 이렇게 연결되고 20의 강관이 연결됐으니까 25에 20 이경T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25에 20 이경T입니다. 그러면 관길이 산출표에서 이경T를 찾습니다. 이경T 여기 있고요. 25에 20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25A 쪽은 19mm 빼주고 20A 쪽은 22mm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대로 넣겠습니다. 25A 쪽은 19mm 짧은 뺄끼리 빼주고요. 그 다음에 20A 도막 여기는 22mm 긴 뺄끼리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도막으로 갈까요? 2번 도막 같은 경우는 B, B'의 B' 부분이죠. 그래서 B'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25의 강관이 이렇게 가서 이거 뭡니까? 45도로 바로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평면도상에 뭐예요? 이거 90도 엘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B' 같으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 2번 도막이 와서 여기서 90도로 딱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면도상 우리가 위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뿐이지, 어쨌든 90도 엘보를 써서 45도를 맞추는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90도 엘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90도 엘보인데 여기 25A 올라갈 때는 20A로 바뀌는 거니까, 아, 그러면 여기는 25A 20A 이경 엘보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관길이 산출표에서 찾습니다. 이경 엘보 찾고요. 25에 22경 엘보 찾습니다. 그러면 25A 쪽은 20mm, 20A 쪽은 22mm 빼주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25A 쪽은 20mm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A 쪽은 22mm 긴 뺄끼리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 사이에 있는 요 이음새 같은 경우는 45도 엘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45도 엘보기 때문에 직경만 보시면 됩니다. 20A, 20A 그러면은 45도 엘보 찾고요. 20A 찾습니다. 여기 있죠. 그러면 뺄끼리는 12mm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20A 45도 엘보의 뺄끼리 같은 경우는 12mm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mm 빼주고 반대쪽에도 똑같죠? 12mm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6번 도막의 왼쪽 편. 그럼 요 6번 도막의 왼쪽 편 정확히 보시려면 단면도 보셔야 되죠. 그래서 6번 도막의 요 왼쪽 엘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요 왼쪽 엘보는 20A, 20A니까, 자, 여기서 20A 내려갈 때도 20A니까 뭐예요? 그냥 90도 20A 엘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엘보라고도 하죠. 자, 그럼 찾습니다. 90도 엘보 먼저 찾고요. 직경 20A짜리 뺄끼리 19mm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요거 19mm 들어가고요. 그 다음 7번 여기 윗단 19mm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단면도도 정리합시다. 6번 왼쪽이 19mm.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있고요. 그 다음 6번 오른쪽이 12mm. 자, 위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5번 왼쪽 12mm 빼주고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오른쪽에 22mm. 자, 여기 있죠. 그래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부분은 7번 도막의 아랫단 엘보가 될 텐데, 자, 요 아랫단 엘보는 B 부분입니다. 그래서 B 부분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럼 7번 이렇게 내려서 이쪽으로 가는데 요 생략된 부분이 어디? 요 부분이다. 3번 도막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7번 도막은 20회이고 내려가서 꺾여서 갈 때는 3번 도막 25회로 바뀝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25회 20회의 이경엘보가 되겠더라. 자, 그래서 찾읍시다. 이경엘보 25회 20. 우리 앞에서도 뺐었죠? 25회 쪽은 20mm, 20회 쪽은 22mm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7번 도막 아래 따는 20회이니까 22mm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 3번 도막 오른쪽은 25회이니까 여기는 20mm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직경이 작은 쪽에 긴 뺄끼리, 직경이 큰 쪽에 좀 더 짧은 뺄끼리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4번 사이에 있는 요 이음새는 뭡니까? L번데, 자, 3번 도막 25A, 4번 도막 25A니까 아, 25A 90도 L보겠구나. 자, 그래서 90도 해보 찾으시고 그 다음 25회를 찾습니다. 그럼 뺄 길이는 23mm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 23mm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양단 모두 23mm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밑에 보시면 레드샷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드샷 써서 20회로 바꿨죠. 그러면 25에서 20회로 바뀌었으니까 자, 레드샷 우선 찾고요. 그 다음에 25에 20회를 찾고 그리고 25회 쪽 뺄 길이는 6mm, 20회 쪽 뺄 길이는 8mm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5회 쪽은 좀 짧은 뺄 길이 6mm를 빼주고요. 그 다음 20회 쪽은 조금 긴 뺄 길이 8mm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아랫단 보시면 L번데 자, 9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20A로 와서 20A로 가는 거죠. 그러면 90도 L번데 20A 90도 L보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90도 L보 여기 있죠. 20A 90도 L보 19mm. 자, 그래서 양단에 19mm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에 오른쪽 요쪽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예요? A-단면도기 때문에 여기 보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자, 이쪽 편이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A 부분 봐야 됩니다. 여기 L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9번 도막이 이렇게 오는 거죠. 9번 도막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9번 도막은 20A고 올라갈 때는 15A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강관이든 동관이든 상관없다 했어요. 직경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CM 쓰니까. 자, 그래서 20A로 와서 15A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밑에 있는 L보는 뭡니까? 20에 15 이경 L보가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광길이 산출표에서 찾습니다. 이경 L보 찾고요. 여기 보시면 20에 15 이경 L보 나오죠. 자, 그 중에서 15A는 동관이니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강관 쪽만 빼주면 되죠. 20A 같은 경우에는 16mm를 빼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우측은 16mm를 빼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써드리면 16mm 빼주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반대편 10번 도막 같은 경우도 똑같죠. 10번 도막은 A 다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L보를 보자라는 건데 요 L보도 20A로 와서 15A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20에 15 이경 L보가 되겠고 강관의 뺄 길이는 16mm가 된다.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넣을까요? 16mm 똑같이 빼주면 됩니다. 요 부분이 바로 위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이 되겠죠. 똑같이 16mm 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뺄 길이를 도면에다가 정리를 하시고 이제 그 뺄 길이와 강관의 길이를 보시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도막부터 보게 되면 1번 도막 자, 1번 도막의 길이는 230mm라고 나오네요. 230 빼기 양단의 뺄길이 19에다가 2mm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갈로 해서 요렇게 표시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230 빼기 19 빼기 2mm는 요렇게 계산하셔도 결과가 같다라고 했죠. 다만 저는 요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끔 요렇게 표시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2번 도막 보겠습니다. 2번 도막 오 똑같네요. 230mm 그래서 230 빼기 2에다가 20mm를 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도막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3번 도막 같은 경우에 강관의 길이는 220mm 빼기 양단의 뺄길이 20에다가 23mm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도막입니다. 4번 도막의 길이는 210mm 빼기
위에 23, 그 다음에 아래에 6mm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 1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0A 쪽으로 넘어갑니다. 20A의 5번 도막인데, 자, 5번 도막은 여기 잘 보셔야 되죠. 5번 도막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지금 170mm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B-단면도에서 5번 도막은 45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뭡니까? 이렇게 위에서 쳐다봤을 때 평면도상 요 170mm 요거는 아래에 있는 가로 길이다라는 겁니다. 170mm. 자, 그리고 세로 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 세로 길이는 170mm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똑같을 때는 우리 대각선 길이 어떻게 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되지만 우리가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었죠. 뭡니까? 170 곱하기 1.414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모르시면 공개도면 1번 뺄길이 계산부터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70 곱하기 1.414 하면 240.38 나오는데 소수점은 지웁니다. 그럼 24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도막의 뺄길이는 제가 적어두도록 할게요. 자, 이게 240mm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기에 240 빼기 양단의 뺄길이 22 더하기 12mm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도막. 6번 도막은 210mm. 자,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봤을 때 어차피 45도가 아니고 바로 진행이 되니까 위에서 쳐다보더라도 치수 똑같습니다. 210mm. 자, 210mm 빼기 양단의 뺄길이 12에다가 19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여기밖에 안 보여요. 평면도상에서는 B 부분인데 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B, B다시 단면도의 B 부분. 그래서 7번 도막의 길이는 170mm 빼기 19에다가 22mm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 도막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 녀석은 250mm네요. 자, 그래서 8번 도막 250 빼기 양단 뺄길이 8mm에다가 19mm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번 도막입니다. 9번 도막 같은 경우 길이가 170mm 빼기 19에다가 16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도막이죠. 10번 도막 같은 경우는 180mm 빼기 16 22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당부를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실 때 계산기를 꼭 지참하셔서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플랜지가 있으니까 플랜지 양단의 그 간관 이음 같은 경우에는 이음새가 한쪽밖에 없죠. 플랜지를 제외한 한쪽씩밖에 없기 때문에 나사를 낼 때는 요 1번, 2번 도막 같은 경우는 외나사라는 거. 외나사. 왜? 나사 이음새가 이렇게 한쪽씩 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용접 이음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외나사라고 잊지 않고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커팅하고 나서 간관에 적어두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공개도면 3번 뺄길이 계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